좋은 스태프와 좋은 배우를 만났던 게 저에게는 크나큰 행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신뢰감이 저에게는 에너지로 작용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. 촬영이 좀 힘들더라고요. 3D 촬영을 처음 해봐서. 80%가 블루스크린을 촬영하다 보니까 아유, 그냥 블루색, 그린 색만 봐도 그냥 질립니다. 무섭고. 어렵더라고요. 무슨 건물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, 배경이 없기 때문에. 없는 괴물 보고 막 화내야 되고 뭐 무서워해야 되고. 시선 처리라든지 뭐 감정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상으로 그 괴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쌓으려니까 뭐 정신적,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따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내 눈앞에 정말 괴물이 있다 이런 상상하는 이미지를. 괴물이 항상 등짝에 착 달라붙어 있다는 심정으로 연기를 하라고. 아! 이봐 이렇게 달라붙어 왔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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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는 게 웃는 거야. 뛰고 구르고 뭐 묻히고 막고. 피의 범벅이다가 땀의 범벅이다가 진흙의 범벅이다가 아마 제 인생사에 가장 어려운 촬영이었지 않나. 상당히 미안하죠. 미안하고 많이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. 가지원 씨라는 생각만 해도 좀 묵묵해지죠. 저를 많이 일으켜 세운 배우이기도 하고요. 이 작품의 중심에 서 있던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조금은 다른 작업이라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되게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새로운 모습의 그 영화가 되지 않을까. 출간군은 저를 거듭나게 했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3D라는 장르의 도전이고 볼거리도 많고 굉장히 드라마도 단단하고 한여름에 그 더위를 싹 씻어내 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출간군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그때 뵐게요. 네.